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이제 브루스를 배울 거예요. 예, 집에서 배우는 홈댄스. 기초, 완전 기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바른 자세로 한번 오늘 음악도 맞춰보고, 한번 재밌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스, 이제 일단 남자발을 먼저 하실 건데요. 남자발은, 맨 처음에 남성분이 맨 처음에 여성분하고 홀드했을 때, 이제 물론 자세는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일단 연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납작하면 여자가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항아리 하나 안 하는 것처럼 동나무 하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예요. 예, 이게 여기 좁으면 막 배도 닿고, 예, 이게 이렇게 조금 길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 조금 구부려서, 그리고 이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 네,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가서 여기서 왼손은 올리고 오른손은 견갑골로 가면 되거든요. 자, 요 자세, 그러니까 일단은 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앞에, 네, 여기 충분히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항상 배는 이렇게 좀 최대한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정면 보실까요? 자, 정면, 네, 예. 네. 근데 이때 또 어깨 너무 힘이 들어가면 어깨가 경직이 되고, 어깨 근육이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또 주의하실 때 내가 어깨가 이렇게 여기 견갑골을 옆모습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견갑골하고 여기 강배근 있거든요. 거기다 힘을 딱 주셔서 이렇게 딱 주시면 어깨가 내려가요. 네, 어깨가 내려가니까요. 네, 어깨를 좀 올리면은 이게 어깨 무리 생겨요. 우리는 이제 춤추면서도 잘 배워야 보약이지 잘못 배우면은 외려 또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자 정면 보실까요? 자, 네, 어깨를 강배근하고 견갑골 힘 주고 목은 뽑고 그럼 어깨가 내려가요. 네, 어깨를 많이 내리세요. 많이 내릴수록 좋아요. 그러면 등도 펴주고, 하여튼 어깨가 뭘 자꾸 내리라고 하는데 뭘 몰래 내릴지 모르신 분들은 그냥 자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기 몸 자기가 연구하시고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젊어지고 좋아요. 그래서 어깨 내리시고 목 꼽고,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게, 자, 남성분들이 무슨 발이 뒤로 가죠? 왼발입니다. 네, 남성분들은 이제 왼발로부터 이제 이렇게 뒤로 가서 붙이게 돼요. 네, 네, 이거를 애워보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 생각을 하고 춤을 추면 음악 들으랴 여자 신경 쓰라 그냥 이게 맨날 버벅대게 돼요. 그러니까 왼발 애우세요. 하고 한번 예 왼발 한번 첫 스텝 구정 좀 하시겠어요? 자, 팔 조금 올리시고. 예. 자, 왼발 오른발 붙이고 또 오른발 나가고 왼발 붙이고. 네, 몇 번 반복하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붙이는 발은 어차피 안 외워도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안 외우고요. 먼저 뒤로 후진하는 발이 왼발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후진하는 발 왼발 붙이고 또 붙인,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붙인 발이 앞으로 간다는 거, 또 붙였던 발이 또 뒤로 간다는 거, 그냥 요게 그냥 습관처럼 돼야 돼요. 왼발 붙이고 오른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오른발. 네, 요게 틀리지 말고 돼야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뒤로, 오른발,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이 뒤로 가는 거고, 오른발이 앞으로. 이게, 왼발, 예. 일단 이거를 음악을 타면요. 왼발, 오른발. 나중에 음악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음악을 못 한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음악 맞춰서 오늘 연습하셨는데, 예, 외우셨고, 음악을 한번, 예,
하시면은 이제 음악 맞추는 게 훨씬 쉬워져요. 이 쉬운 거서부터 내 음악을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고급 기술 갖고 음악 맞추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슬로우 락이 12미트인 거 다 아시죠? 4분의 12박자, 8분의 12박자예요. 8분의 12박자. 예, 그러니까 8분음표가 12개 있어요. 그리고 딱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제가 지금 12박자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둘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생각 힘든 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예, 이게 궁짜 궁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치치치치치치 이게 11일 때 스네어가 많이 하거든요. 들어오면서 뭐 이런 음악이 슬로우 락에서는 이런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는 이 기초만 잘 되면 부를 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기초보다도 막 기술이 들어가면 춤이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많이 배우셨는데 막 기술 많이 배우셨는데 막상 실전에서 못 추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배운 것보다는 음악을 이렇게 한발한발 느낄 수 있어야 이제 기술을 써먹을 수 있지. 이 한발한발 음악을 못 맞추면 네 기술 써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장난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지금 저기 슬로우 락 매력이 무슨 배우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그런 느낌으로 주셔야 돼요. 이거 느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기술 위주로만 배워서 느낌을 안 배워가지고 네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냥 배우에 이렇게 봐도 이렇게 그냥 출렁출렁 이게 예 이 느낌으로 주셔야 브루스가 여자도 진짜 이렇게 막 구름이를 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따따따따따따 근데 너무 기술로만 막 올리고 꼬고 그냥 무슨 저기 뭐지 무슨 예 춤은 그런 게 예 춤은 한 발 한 발 느낌을 주시면 참 행복해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네 이렇게 예 외우셨나요? 한번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도 저쪽 보시고 빼. 자, 이제 발 나오죠? 자, 이제, 이제 옆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셨어요? 무슨 말이 뒤로 간다고요? 네? 아직도 못 외우셨죠? 자, 왼발부터 뒤로 가서 모으겠습니다. 시작. 구령해주세요. 시작. 왼발. 붙이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여기 남자 스텝이에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요거는 그러면 여자 발도 한번 같이. 여자발은 여자발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자발은 반대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한번 자 남성분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남성분도 여성분의 발을 알면 리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끼리도 연습하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자 역할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반대겠죠. 여성분 제가 여성분을 하게 되면. 오른발 앞으로 가서 붙이고 왼발 뒤로 가서 붙이고 예 오른발 붙이고 왼발 붙이고 남편 반대겠죠. 이거 막 이게 발발일까 봐 땅으로 치면 안 돼요. 여성분도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오른발 그 남자가 살짝 땡기면 이게 무겁지 않게 내가 가줘야 돼요. 막 너무 무겁게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뒤꿈치 딱딱 피신 발 모으세요. 막 갈라가 이렇게 찍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다 예쁘게 이제 내가 발이 정확한 다음에 찍는 걸로 하세요. 뭐 찍는 것도 예쁘긴 한데 일단은 정확한 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앞으로 가서 붙이고 뒤로 가서 붙이고 앞으로 가서 붙이고 붙인 발이 먼저 움직이시면 돼요. 자, 이게 붙였던 발이 또 가고 또 붙였던 발이 또 앞으로 가고 붙였던 발이 뒤로 가고 제가 오버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붙였다가 이 발이 가고 또 붙였다가 이 발이 움직이고 붙였던 발이 움직이는 게 기본이에요. 저기 예, 브루스에서 그래서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원칙만 일단 몸에 배세요. 음악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 원칙만 있으면 네, 예, 브루스 예. 자, 여섯 발 외우셨죠? 여섯 발 오른발 앞으로 먼저 가서 붙이고 왼발 가서 뒤로. 자, 옆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예. 자, 쿵, 짜, 시작. 쿵, 짜, 쿵, 짜, 쿵, 짜, 쿵, 짜. 이건 100번, 1000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것만 잘 돼도 멋있어요. 쿵, 짜, 따, 따, 따. 어디 낯선 공간에 가서, 뭐, 배, 크루즈 여행 이거 보고, 낯선 공간에 가서 낯선 음악, 내가 잘 모르는 음악이지만, 내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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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악 그거 뭐 많이 해서가 멋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느끼면서 둘이 이렇게 호흡 맞추고 그래도 멋있어요. 옷 예쁜 옷 입으시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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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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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세 사 자 배우의 갑판에 이렇게 올라와서 갑판에 늘은들 예 근데 지금 크루즈 배는 타봤는데 크루즈는 안 타봤는데 그러니까 예 이렇게 편안하게 늘은들 예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하지 않게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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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세 둘 두 세 셋 두 세 넷 두 세 둘 두 세 셋 두 세 넷 두 세 둘 두 세 셋 자 요거를 예 요거를 홀드 해보겠습니다. 자 홀드 자 자세는 아까 설명이 드렸고요. 자세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예, 왼손 올리시고 오른손은 이제 견갑골로 갈 거예요. 요때 요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돼. 그럼 배가 닿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예, 팔꿈치가 서로 이렇게 잡죠. 예. 그리고 남남분은 팔꿈치를 이렇게 내두면 힘들어요. 요게 상당히 예민해서 요 손은 거의 힘을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게 남성의 오른쪽 어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견갑골에 이 손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 그러니까 이 손 역할이 80%고 그러니까 이 손이 아니라 이쪽 어깨 이 프레임이 80% 역할하고 이 프레임이 20%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게 아시고 손은 10%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10%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손 20% 이쪽 손은 그냥 약간만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손보다도 이 프레임 어깨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 프레임 어깨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생각하시고 이 손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안 잡고 하겠습니다. 안 잡아도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가 이렇게 그냥 산책할 때 이렇게 산책할 때 이렇게 손잡고 걷듯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해야지 이걸로 막 땡기고 밀고 돌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살짝 높이 정도 뭐 돌릴 때 높이 뭐 그 정도 보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단은 앉는 걸로 배우겠습니다. 시작 쿵짜 쿵짜 따따따 따따따 이때 여기 공간이 서로가 있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팔꿈치가 자꾸 뒤로 가면 몸이 붙게 되고 몸이 만약에 붙은다면 팔꿈치가 좀 앞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이쪽 팔꿈치도 앞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네, 배가 닿는 거는 팔꿈치가 많이 뒤로 간 거예요 서로가. 따따따 네, 그리고 남성분들이 자꾸 이렇게 팔이 이렇게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팔이 펴지지 말고 이렇게 딱 세워주세요. 이쪽 팔꿈치는 앞으로 그러니까 내 팔이 이렇게 직각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내 팔이 이렇게 직각으로 예, 직각보다는 조금 대각선이긴 한데 그래야 여성 팔을 이렇게 누르지 않아요. 자꾸 여성 팔을 누르는 초보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상은 같이 우리가 삼각형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러려면 팔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감싸주시고, 예. 자, 예. 이게, 이게, 요게, 요게 기본이에요. 이거 딴 거 가시면 안 돼요. 왼발, 오른발. 여성 먹이고, 이렇게. 예. 발 내우셨죠? 남성, 여성.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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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자. 예. 한번 두려운 좀 해주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여성은 반대예요. 오른발. 여성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여성하고 남성은 반대예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브루스, 예, 해봤고요. 이제 음악을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